야. 아, 뭐. 내가 이 나이에 엄마한테 지금 뭐 지금 잔소리를 들어야겠냐고. 엄마 깔끔한 성격 뻔히 알면서 왜 변기에 서서 오줌 싸냐고. 너나 잘해, 너나. 너 내 거랑 아빠 거 면도기 몰래 쓰지 마라,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내가 썼다는 증거 있냐? 너 겨드랑이 털을 미니까 그게 면도기 날에 그 꽉 차있지. 털이 아무리 털을 털어도 털이 계속 나와. 터 나오게. 내가 너 놀리려고 내가 이거 연습까지 했다. 털어도 털 나와, 터 나오게. 야, 래퍼야? 맨날 그렇게 하면서 남자친구 앞에서는 이쁜 척, 예쁜 척, 수줍은 척, 부끄러운 척, 진짜. 뭐 척? 아, 자기는 맨날 어? 인스타에 허세샷, 그 오글거리는 멘트. 와, 나 진짜 역겨워서. 뭐? 나의 에마야. 이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질주해보자. 너나 잘하라고. 나한테 뭐 인스타 뭐 허세샷 하는데 뭐 이상한 저기 미술관 사진 하나 다운받아서 올려놓고 역시 쉬는 날에는 뭐 감성 충만, 문화를 즐기다, 역시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세상 살맛나다,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역겹다고. 야,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너 혼자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아, 진짜 짜증나요. 아, 네, 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 언니 다름이 아니라요, 언니 저희 오빠랑 연애하면서 오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맨날 해외여행 자기 많이 가봤다고, 유럽 많이 가봤다고. 근데요, 진짜 오빠 여권 보면요, 그냥 여권에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 있다니까요. 예. 네, 그냥 백지. 네, 오빠한테 진짜 얘기하면 안 돼요? 네네네네. 네, 언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누구랑 통화해? 알파야, 쓰레파야. 언제부터 관심 많아? 오빠한테 지금 뭐 알파, 뭐 쓰레파야? 아, 그만 좀 해. 너 어디 가? 아, 화장실 가. 신경 꺼. 여보세요? 그래, 나 정현이 오빠다. 너 정현이랑 사귀면서 너 저번에 나한테 궁금한 거 많다 그랬지? 정현이 뭐 저기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혐오스럽다고, 이해 안 된다 그러지. 걔 오락할 때 맨날 욕해. 아, 콱 씨발 막 구르마 지랄마 오바마 막 하면서 욕을 엄청 한다니까. 어, 지랄스 빠다스 쿠쿠다스 하면서 씨발 구르마 오바마 지랄마 콱마 막 오바마를 몇 명을 부른지 몰라. 오바마가 지금 퇴직한 지 지금 몇 년 지났는데 계속 구르마 오바마 씨바바 하면서. 뭐야, 누구랑 통화할래? 아, 뭐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아, 짜증나 진짜. 오빠 진짜 나 엄마한테 알았어. 더... 알았어. 빨리 가. 저기요. 네.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간 사람 있잖아요, 저분이 아까 통화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바마 시바마. 예, 뭐라고? 아, 말로 못하겠는데. 오바마 시바마요? 네, 시바마. 시바마가 뭐지? 아니 뭐 말해. 시바마 이런다고. 아, 제가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돼요. 남자친구. 제 남자친구요? 미쳤나봐 진짜. 말해야 되나? 제 남자친구라 그랬어요? 네, 말해. 네. 그렇지. 아, 이건 네. 남자 동생, 뭐 동생인 것 같은데. 뭐 동생. 네. 내 동생 막 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네, 맞아요. 이빨 안 닦. 네? 이빨 안 닦는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아, 네, 그리고 남자친구랑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죠, 제 남자친구랑.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이씨. 저 뭐 하는 거야? 다 벗고 다녀. 뒤로 가봐. 그래. 아, 너무 짧아. 안 돼. 너무 짧아. 아, 나. 아니, 지금 더운데 뭐. 아, 너무 짧아. 짧아. 아, 너무 짧아. 아이.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사람이 진짜. 뭐 어떤 부분이 보수적인데? 오빠, 우리 사귄 지 300일 넘어서 뽀뽀했잖아. 그게 말이 돼? 내가 그만큼 너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가 무슨 청와대 경비냐고. 좀 이렇게 막 건드려봐. 좀 이렇게 건드려봐. 뭘 자꾸 건드려봐. 그러니까 너무 지켜주잖아, 오빠. 그러니까 오빠 마음은 알겠는데 오빠가 너무 지켜주니까 나는 이제. 야, 남들의 질문 오해. 오빠 나 좀 건드려봐. 이게 뭐야 이게. 나는 오빠랑 좀 이렇게 사랑을 뭔가 이렇게 더 키운다든지 또 뭔가 오빠랑 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말인데 오빠, 나 오늘 우리 집에 텅텅 비거든. 아, 집에 빈다고? 어.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야지. 완전 저러고 찬스잖아. 흔치 않은 거 알지. 아, 장난 아니네. 야, 그러면 오랜만에 완전 길게 오랫동안 해버릴까?
오빠 체력 괜찮겠어? 아이씨, 또 지금 서운하다. 오빠 아직까지 생생해. 진짜? 오랫동안 길게 넷플릭스 정주행 해버리자. 넷플릭스 정주행. 넷플릭스? 어, 내가 찜한 영상 되게 많아. 답답하게 보러 오빠 진짜. 아, 그러니까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어. 오빠는 내가 여자로 느껴지긴 해? 너 진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라. 당연히 나도 너 여자로 느껴지지. 내가 여자로 느껴져? 어. 그럼 어떤 여자로 느껴지는데? 저 식당에서 고봉밥 많이 주는 이모 같은 여자. 뭐? 저 집에 장롱 저기 혼자 옮길 수 있는 근육 있는 여자? 그 자리 장롱이나 피아노 밑에 수건이나 이불 깔아놓고 혼자 엄청 잘 끌잖아. 여보 나오시오 하면서 혼자 싹 이렇게 그런 약간 힘 있는 여자 느낌으로 나는 좀 끌리지. 나 진짜 오빠랑 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나 좀 가지마. 됐어. 가지마. 나, 야. 왜? 아까 그러니까 우리 좀 시간을 가져 오빠.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진짜. 아씨 사람 흥분하게 진짜. 씨. 간다. 흥분된다. 저 죄송한데 저기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네.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아까 제 여자친구 네. 치마가 너무 짧지 않아요? 그렇게 안 짧은 아 진짜요? 심하잖아요. 어, 네. 근데 그냥 이것도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진도를 늦게 뺀 건가요 제가? 네. 아 그래요? 솔직히 연애 몇 번 했어요? 연애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네, 네. 아~ 연애 몇 번 해보셨어요? 저요? 네. 안 해봤는데. 아 그럼, 그럼 이쪽은 몇 번 해보셨어요? 연애? 저요? 네. 저는 몇 번 있죠.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진도 늦게 빼면 답답해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어, 저는 네. 300일 전에 파이어. 파이어 한다고요? 파이어. 아, 파이어. 아,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건데 혹시 대화 중에 제가 이게 불편을 드렸다면 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아니 나 소개팅 했거든 오늘?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나 진짜 애프터 신청 안 받은 거 이번이 처음인데. 아니 말이 돼? 야 아무튼 나 여기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조심히 와. 어 그래 어. 저기요? 어 저요? 지금 뭐 제가 하는 소리가 개소리처럼 들리셔서 개 짖는다고 지금 뭐 개 짖는 영상 드신 거예요? 너무 억지 아니에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반려견 제가 입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개 짖는 영상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가뜩이나 남자한테 소개팅 까여서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진짜. 뭐요? 뭐 남자한테 소개팅 까였다고요? 왜요? 그 남자한테 소개팅 까였다고요? 그 뭐예요 지금?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이 남자가. 진짜 뭐라는 거야 이 남자가. 뭐야? 아 그만해요. 아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와 아, 남자끼리 진짜 오랜만에 싸우네 진짜. 진짜. 아 나 진짜. 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햇빛이 강한 거야? 아우 너무 햇빛이 쬐네. 아 이렇게 햇빛 쬐는 날에 이렇게 모자를 써줘야지. 아 나 피부 괜찮나? 선크림을 더 바를 걸 그랬나? 아 저기요. 그 개 짖는 영상 좀 그만 트시려고요. 또 뭐 개가 짖는다 이거예요 지금? 아 진짜 왜 그러지 이 여자? 아 죄송해요 말 실수했어요. 이 뭐지 이 남자?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쪽이 모르겠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 뭐 바이크 타는 야구 선수예요? 아니 뭐 직장 다니는 야구 선수?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직장인 밴드 가입된 야구 선수예요? 야구선수 할 거예요. 바이크 동호회 회장 할 거예요. 직장인 50대 부장 할 거예요. 아니면 직장인 밴드에서 기타 치는 야구선수 할 거예요. 와, 모르겠어요. 그쪽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와, 친구 아들 장난감 주러 갔다가 좀 벽걸어다 보네, 벽걸어다 봐. 아, 멀리서 보면 진짜 총 고르고 있는 킬러 같네,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입 확 쏴버릴까 보다, 진짜. 이거 장난감 총이지만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야구선수를 위장한 킬러도 아니고, 진짜. 다시는 제 눈앞에 뛰지 마세요 진짜.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 그렇게 살... 아이 개지는 소리 진짜. 저기 대화 중에 죄송한데 아니 너무 놀라시 그렇게 그렇게까지 안 놀라셔도 돼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여자분한테 제가 너무 심하게 제가 한 것 같아가지고 또 너무 시끄럽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크게 싸우면 좀 말리려고 했거든요. 그분 나 좀 각자 가시겠다 해갖고 그냥 가만히 있자 우리. 아 그래요? 불똥만 튀지 말자 했거든요. 이게 꽁트였거든요. 이게 꽁트였어요. 제가 꽁트로 네, 그냥 꽁트였고 제가 이제 유튜브 개그맨들인데 제가 꽁트로 제가 해가지고 어색했죠 좀 약간. 근데 제가 그냥 웃겨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 좀 듣고 보니까 어쩐지 막 말을 모모한 킬러 막 하니까 되게 막 저희끼리 그래도 계속 말이 이어지니까 단어가 뭐한 킬러도 아니고 직장인 킬러 뭐 하니까 근데 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잘해? 이게 말 되게 잘하시네. 말 배운 지가 한 30년 됐나? 에이 저 책을 많이 읽었더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분은 말을 저기 아예 안 하시는데 이 친구가 할 말을 다 했어요. 아, 할 말을 다 했어요? 네 저랑 반대 성향이라서 더 잘 맞아요. 아, 제가 말을 주로 하고 아, 이 친구는 경청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너무 오늘 우리 너무 안 지 한 10년 된 것처럼 너무 아. 너무 편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죄송했어요. 약간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